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 능력의 기도 더 파워 오브 프레이어의 남은미 목사입니다. 주인은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일을 참고 견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은 일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그 일을 그만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한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일을 참고 잘 견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능력의 기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아주 멋지고 잘생기신 우리 목사님이 이 자리에 특별히 나와주셨습니다. 고척동 베델교회 김명성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바쁜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아, 목사님 교회에 대한 소문을 잠깐 들었거든요. 네, 목사님 교회가 성도들이 아주 훈련이 잘된 교회다, 찬양이 터지는 교회다, 넘치는 교회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교회의 자랑을 좀 저희 시청자들에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모이고 그렇게 뜨겁게 찬양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교회 얘기 들어보니까 뭐 찬양에 대한 은혜도 많고 성도님들이 그렇게 교회를 잘 섬긴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잠깐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목사님. 그것도 하나님 은혜죠.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들 마음속에 함께 모여서 열심히 찬양 연습도 하고 또 늦은, 예배 끝난 늦은 시간에도 가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기도도 합심해서 하고 자기네끼리요? 예,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찬양이 참 뜨거워요. 제가 봐도 찬양만큼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많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경배 목사님이 우리 교회 자주 오셨는데 미국에 계시잖아요. 우리 찬양단을 이끌고 한번 해외 찬양 집회를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할 정도예요. 정도로 항상 부러워하셨고 칭찬하시고 또 이렇게 격려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은혜라면 할 수가 없는 일이고 내가 봐도 그래요. 많지 않은 숫자지만 그냥 열심히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나도 은혜가 돼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에다 자꾸 이제 녹음도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특별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잠깐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목사님의 교회가 뜨겁고, 또 목사님이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힘을 주려고 목사님을 사랑하는 교회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너무 저는 좋으실 것 같아요. 사랑을 내가 줘야 되는데 오히려 제가 받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또 목사님 많이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또그 사랑에 사람들이 보답하는 게 아닌가, 성도들이 그런 마음도 또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항상 그래요. 주님은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도 주셨는데 아멘. 나 같은 것이 이 정도 해가지고 되겠나 그런 마음이 항상 들어요. 죄스러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잠깐 우리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이 우리 목사님에게 임해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 능력의 기도 목사님과 함께 목사님이 받은 그 은혜를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사연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올라온 기도 사연인데요. 아이디 최사모입니다. 교회 개척한 지 7년 됐습니다. 5년이 지나면서 성도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해서 6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여지기 시작했습니다. 크지 않은 교회였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 시골 교회 같은 소박한 교회였습니다. 서로 모여 나누고 서로 아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인끼리 썰렁해지며 말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각자들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와 남편 목사님에게도 서운하다며 교회를 옮기는 분들도 생겼습니다. 가장 힘든 건 성도들이 떠난 후 저와 제 남편 목사님이 심한 우울증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같이 의지하고 함께했던 믿던 일꾼들이 떠나고 나서 빈자리만 보면 성도들이 생각나고 눈물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목회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린 저희 남편과 저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오해를 풀고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아이디 최사모님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목사님 지금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면서 그냥 저도 목사지만은 그냥 이분의 이 사연이 좀 마음이 찡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네. 저희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은 때로는 성도들을 하나둘 떠나는 게 목사의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네. 목사님은 지금 우리 최 사모님 너무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 혹시 이런 아픔의 사연을 듣고 목회에서 지금 목사님 또 성공하신 목회잖아요. 목사님이 좀 우리 최 사모님에게 위로의 말씀, 권면의 말씀,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잠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픈 그런 사연이죠.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저도 하나님 은혜로 일주일장 부흥을 막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120평 이제 지하 홀을 얻어서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확장해 나갔는데 3층에 신천지가 들어왔어요. 입구는 하나인데 네네. 처음에는 신천지 모르고 신학교라고 그래서 저는 허락을 했었는데 신학교가 아니고 신천지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네네. 건물주한테 이거 안 된다. 우리가 나갈 테니까 빼달라 그래. 안 빼주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신천지와 싸움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네 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네. 그때 당시 한 200명 모여가지고 참 네네. 재밌게 목회를 했는데 네네. 네 분이 일어나가지고 한 50명 중진들이 나가요. 네네. 그러다가 한 2, 3개월 있다가 잘못했습니다.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50명 나갔지만 들어올 때는 한 20명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네네. 이 중진들이 들어오니까 내가 전도사를 상당히 두둔을 했거든요. 네네. 내가 신학을 보낸 전도사고 네네. 내가 이제 데리고 있는 전도사이기 때문에 두둔을 했는데 이 전도사가 사실은 뒤에서 자기 사람들을 자꾸 만들고 중진들 일하는 사람들을 조금 도외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거예요. 네네. 나는 몰랐던 거죠. 네네. 이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전도사가 나가면서 한 50명 또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아주 혼났어요. 참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야 차라리 중능에 낫겠다. 하나님 데려가시면 안 되나요? 그 정도로 내가 마음이 아팠어요. 네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몰라요. 네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인은 주님이시거든요. 네네. 우리는 종에 지나지 않아요. 이것을 깨닫고 주인이 하시는 일이 뭘까 생각하면서 주인한테 맡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새 살던 그 삶을 청산하게 만드시고 250평 건물을 주신 거예요. 네. 결과로. 그 아픔의 결과가 250평. 그리고 또 그 상가에 있는 건물들을 여러 개 사게 만드셨고요. 아멘. 그래서 한 500평 가지고 이제 은혜 가운데 네네. 목회를 할 수가 있게 됐는데 네네. 아무튼 권면해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아멘.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니까 아멘. 주인이 알아서 하셔야죠. 네. 어떤 뜻과 섭리가 분명히 계십니다. 아멘. 힘든 과정을 지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반드시 보여주실 터인데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하시고 아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따라가시면 놀라운 선물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실 거라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네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삶을 살았고 네네. 또 오늘 또 신앙생활하는 목회자들의 삶의 네. 과정을 보면 평탄하게 진행된 게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네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시고 아멘. 멋지게 일하시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역사하실 줄은 나는 믿습니다. 아멘. 힘내셔서 아멘.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시고 반드시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 기대하시면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 저도 실은 이 최 사모님의 이 사연을 아까도 제가 미리 방송 전에 읽었지만은 이렇게 막상 방송하면서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요, 이분의 마음이 실질적으로 저도 와닿았어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도 저희 교회를 나가신 장로님, 권사님, 아직도 벌써 시간이 꽤 됐지만은 아직도 그분들의 자녀들도 기도가 되고 때로는 그분들이 보고 싶고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교회를 떠날 때는 교회 안에서 분열을 통해서 주의 종간의 어떤 오해나 불화를 통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참 개척하면서 많은 사랑을 나눴던 그런 성도들인데 참 마음이 많이 아프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들었지만은 목사님의 지금 목회의 어떤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것도 무슨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 어떤 개입된 하나의 사건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목사님, 우리 최사모님, 아이디 최사모님께요. 힘이 되라고 방송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방송을 지금 카메라 보시고 힘내라고 한번 이 시간 말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사모님, 힘내십시오.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약속이시거든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네.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사람 보지 마시고 환경 보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고난 나가시고 피 쏟아 죽으신 그 주님, 부활하셨잖아요. 또 성령 보내주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다른 분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바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붙들고 기도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기대하시면서 큰 힘을 얻고 큰 목회, 큰 역사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목사님 아이디 최 사모님을 위해서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최 사모님의 사연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먼저 그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절대자 되심을 항상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주인이 하시는 그 일이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최선을 순종함으로 다해나가는 귀한 종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혹시 우리가 주님의 자리를, 주님의 일을 잘못하지는 않았는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도록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담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섬기는 교회가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실 때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떠났던 성도들이 다시 돌아와 하나 되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함께 이루는 가운데 넘치는 복을 받게 되는 귀한 역사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힘을 얻고 충성하는 귀한 목사님 사모님 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아이디 최 사모님 목회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부흥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힘내시고요. 저희 함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의 전화 사연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네.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이름이랑 직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 봉천동,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네네. 네, 성령불교의 장하영 목사입니다. 네, 장하영 네. 목사님이요. 네. 아, 목사님, 저희 능력의 기도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어떤 기도사연 가지고 전화 주셨는지 지금 잠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 열조에 내려오는 그게 아직 더 끊겼어요. 네네. 네, 그 무당령이. 네네. 그게 덜 끊겼어요. 네네. 그리고 많은 제가 많은 앞으로 선교를 하고 많이 주의를 많이 해야 되는데. 네네. 저를 돕는 자들이 지금 막혀서 못 오고 있어. 그래서 저 혼자 힘들더라고, 그 기도하기가. 아, 네네. 네, 그거를 좀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다른 어떤 건강적인 그런 문제는 없을까요, 목사님? 네, 네 저는 다 네. 건강하고요. 주님의 은혜로 잘 있습니다. 네네. 그래요. 그러면은 어떤 영적인 악한 영의 결박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또 네. 우리 목사님 선교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사람이 모여질 수 있도록 그 두 네. 가지 기도만 하면 될까요? 예, 목회 돕는 자도 오게 할 수 있도록. 네네네. 아,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목사님의 기도를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저희 네. 능력의 기도에 김명성 목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아, 예, 수고하십니다. 네네. 우리 목사님이랑 인사 한번 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목사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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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네. 목사님, 지금 우리 장하영 목사님의 네. 사연을 잠깐 들었잖아요. 예. 목사님께서 우리 장하영 목사님에게 어떤 영적인 그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이 시간 잠깐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원래 불교, 유교에 젖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상 섬기는 것을 자연스럽게 조상 제사 드리는 것을 복받는 길로 알고 왔는데 이게 네. 다 사단에게 속은 거잖아요. 네. 때문에 2016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멸망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찢고 피 쏟아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멸망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아멘. 성령은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또한 성전을 중심으로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 아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보혈의 피를 주장하면서 아멘. 모든 어둠의 세력이나 저주의 세력이나 불신의 세력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 이름으로 나가는 자는 그 누구도 감히 앞에 장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내 것으로 받아 소화하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셨다. 아멘. 내 죄 때문에 피 쏟으셨다. 아멘. 그리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게 살아나셨고 성령을 아멘.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의 역사를 성령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일하신다. 아멘. 이것을 항상 강하게 체험하고 또 고백하면서 나아가시면요. 아멘. 어떤 어둠의 세력도 아멘. 당당하게 물리칠 수가 있고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언제든지 생활 속에서 나타내 보여드릴 수 있는 능력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절대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약속하신 말씀을 보증하실 때 일어나는 아멘. 자연적인 사건이거든요. 자연스럽게 아멘.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듯이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의 권세와 흘리신 보혈의 피를 주장하고 나가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고백하며 나가면 어떤 어둠의 세력이나 악의 세력도 꼼짝 못하고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야 됩니다라고 믿고 고백하면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나가면 놀라운 역사는 아주 멋지게 삶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아멘. 교회가 하나 되고 아멘.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교회로 돌아와서 함께 주의 사역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기대하십시오. 네네. 장하영 목사님.
네, 우리 목사님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드리면서 우리 장하영 목사님 사역 안에 다음 단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부흥의 일들, 영적인 일들이 지경이 넓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김명성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데요. 믿음으로 기도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사역의 부흥을 열 수 있는 놀라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응답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하영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귀한 사명 주셔서 취일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섬기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그 귀하신 이름의 권세와 흘리신 보혈의 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장하영 목사님이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그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 권세와 능력은 그 누가 당할 자가 없습니다. 아멘.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여종 되게 하시고, 아멘, 귀한 교회가 성령의 강한 역사 속에 날마다 부흥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장하영 목사님, 네, 고맙습니다. 네, 반드시 좋은 하나님의 응답의 일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네. 네, 목사님, 우리 지금 장하영 목사님의 기도 사연이었는데요. 우리 목사님, 목회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권 주시고 또 협력자들 이렇게 많이 모아주셔서 부흥하는 목회가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아멘. 네, 목사님 기도해 주셨으니까 반드시 될 거예요, 그렇죠? 아멘. 네네, 맞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우리 장하영 목사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은 세 번째 기도사연입니다. 이 시간은 열방을 위해, 나라를 위해 하루하루 일어나는 사건들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은퇴하는 우리 목사님들, 은퇴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사님, 혹시 주위에 은퇴하신 목사님들 계신가요? 네, 많이 계십니다. 네. 여러분 계세요. 은퇴하신 목사님들 보면은 많이 외로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시죠. 네, 또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또 그분들이 설 수 있는 자리도 없다 보니까 많이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분들을 좀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끔 하거든요. 네, 네, 목사님이 혹시 주위에 은퇴하신 목사님들, 은퇴하고도 성공하시는 목사님들, 아니면은 은퇴 후에 좀 힘들어하시는 목사님들 어떤 그런 사연들이 있으면은 이 시간 잠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크게 일하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네네. 은퇴하셨어도 참 열심히 주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분들은 외롭지 않게, 네네, 힘들지 않게 오히려 살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거든요. 반면에 이제는 모든 일을 놓아버리는 분들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네, 시간 보내는 것도 힘들고, 네, 갈 데도 없으시고 오라는 데도 없으시고, 그쵸, 외로워하는 분들을 종종 보시는데, 우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그 순간까지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일과,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요. 아멘. 생명을 쏟아야 된다. 주도록 충성해야 된다. 아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또 어려운 교회, 적은 교회, 어려운 교회들은 좀 힘들지 모르겠지만, 네네, 큰 교회에서 그 연세 많으셔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나, 네네, 또 힘들게 사시는 노인 어르신 목사님들을, 네네, 좀 돕는 일에, 네네, 여러 가지로 시간적이나 물질적으로 돕는 일에 협력을 해주시면, 네네, 어렵지 않게 또 남은 생을 주님이 기뻐하신 뜻 안에서, 네네, 보람되게 사시다가
주님 앞에 가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시간은 우리 은퇴 목사님들, 은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김명성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는데요. 우리 함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함께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지으시고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절대자 되신 하나님께서 멸망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초대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바로 그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셨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몸 찢고 피 쏟아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와 멸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귀한 사명, 선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 감당하게 하여 주셨음을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연약한 인간이기에 감당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고 감당하고자 애쓰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뒤에서 물질로 기도로 여러 모양으로 후원해야 될 터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귀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성하는 주의 귀한 노종님들이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선교사님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주의 종들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애쓰도록 역사하셨던 하나님, 열매가 결실되게 하시되 5천만 민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평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셨던 원로 목사님들에게 남은 생을 더욱더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불타는 열정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하시며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은혜도 더하여 주옵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와 주의 종들을 통하여 어르신들을 돌보고 위하여 협력하고 주여 편안한 여생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보내다가 주님 앞에 가실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협력하여 잘 돌보고 주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사역자들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힘쓰셨던 우리 원로 목사님들, 또 은퇴하신 목사님들, 또 은퇴하신 선교사님들, 이 시간 힘내시고요. 저희가 항상 끝까지 힘껏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시간 벌써 저희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시간이 참 짧죠? 아, 예. 네. 목사님께서 오늘 함께 나와주셔서 방송을 같이 진행해 주셨는데요. 우리 목사님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네네. 저 특별히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네. 훌륭한 목사님들, 큰일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네네. 항상 부족하지만 주를 위해서 충성할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애쓰시는 우리 시청자들과 굿TV 방송국에 감사를 드리고 열심히 충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나와주셔서 너무 은혜도 많이 받았고요. 또 목사님이 자주 나와주셨으면 좋겠다. 저희 방송이랑 너무 잘 어울리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족하지만 네. 불러주시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능력의 기도는 굿TV를 대표하는 기도방송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사연과 격려 부탁드리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